우리는 너머의 타인을 상상하지 않는 우리는 주변을 섬으로 만드는 스스로 섬이 된다. 자기 자신을 닮은 친구들 더 사랑하는 한 존재로서 내딛는 걸음만큼 조금씩 더 커가면 좋겠다. 이래서 이 아이들의 고향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고향. 미래의 고향. 미래의 고향. 좋네. 미래의 고향도 다 키워드려. 미래의 고향. 시간에 의한 다름을 선사하는 나의 공간에 대한 애정의 메시지. 여러분이 읽고 오신 책을 쓴 김민섭이고, 나라는 물음표가 사회라는 물음표로 커지고, 이제 그 물음표가 이제 시대로 가기 이전에 동네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쓴 책이 아무튼 망원동이고, 이 책 쓰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 책으로 인해 확장된 서사가 생겼다라는 건데, 이 책에 보면 그 안경점 얘기가 나오는데 안경점이 그거 하나였어요. 책이 나오고 여기 스마트 안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스마트 안경집 사장님의 따님이 이 책을 우연히 읽고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저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. 와. 아버지가 한번 초대하고 싶어 한다. 그래서 약속 잡고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깜짝 놀란 게 9살 때 봤던 사장님 얼굴하고 50대 후반이면 사장님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순간 저도 9살이 되는 경험을 했고, 안경을 하나 맞춰주면서 안경을 하나 꼭 선물하고 싶었는데 이걸로 네가 좋은 걸 보고 좋은 글을 써주면 좋겠고. 감동적이다.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을 간직하고 있잖아요. 그런 공간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한 번쯤 환기시켜보고, 또 물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공간이 예전 같지는 않겠죠.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자. 살고 싶은 곳에서 계속해서 소소하게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. 우리의 고향이 소중한 만큼 또 그러한 공간에서 또다시 태어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이 빌딩 숲들을 또 하나의 고향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, 그렇죠. 또 그걸 또 연속시키고 할지도 모를 일이거든요. 모두에게 고향은 다른 공간이면서 동시에 또 소중한 공간인 것 같고, 그걸 연속시키고자 하는 욕망들이 다들 있을 것이고, 자기의 소중한 공간에 대한 서사를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, 제가 요즘에 찾던 그런 종류의 그 물론 가벼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 휙휙 넘기면서 쉽게 읽을 수 있었고, 나름대로 제가 추억하는 것들 생각해낼 수 있었고, 그래서 되게 잘 읽었던 것 같고요. 저는 지정도상 이 책이어서 너무 좋았고, 작가님 너무 궁금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. 네, 그때 이상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이렇게 한 책을 집중적으로 읽고 또 서평까지 써주는 독자님들을 만나는 경험은 흔치 않거든요. 저에게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,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좀 많으면 좋겠고, 열심히 다녀야겠다. 불러주시면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책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